자, 인천으로 오실 여성분 깊이 싸드리겠습니다. 강한 DNA로 역사의 다시남을 아들내미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. 4,000명 찍어만 이분 더 뽑아야 되나? 아, 안 돼요!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리액션에도 더 푸셔야 된다고요! 뽑아야 되나, 이거? 아! 와, 씨발! 와! 아니, 리액션을 부터 아, 손 안 다치셨어요? 안 다치셨는데? 와. 야, 남자친구야, 니 일로 좀 와봐라. 남자친구야, 저 형님 수면제 줄 테니까 좀 먹고 잘래? 야, 그 남자친구 잘생겼네. 남자친구 좀 몸은 좋같아도 키도 크고 잘생겼네. 꼬이네, 인생 꼬이네, 이 미친년 만나가지고. 뭐래? 아이, 진짜. 아니, 근데 형님. 니 오히려 자이 존나 한다고. 개소리예요. 바나나로 했어요. 바나나 부서진다. 그래도 여자들 그 교도소 갖다 줄 때 오이 잘라서 준다, 이거. 쳐넣을까봐. 아니, 그리고 제 저녁에 방송하자고 했잖아요. 왜 지금 왔어요? 모르겠다. 와, 저녁에 아까 걔랑 뭐 하려고. 아, 존나 쩝쩝거리네. 와. 한번 씹어서 먹어보세요. 씨발 내가 잔소리할까봐 씨발 일부러 쩝쩝 소리 안 내는 거 봐. 아, 나 원래 쩝쩝 안 그래요. 대한 형님 근데 주량 어떻게 돼요? 들어가는 대로 다 마신다. 아 진짜요? 아 맞다 근데 대한 형님 제 친구가 진짜 형님 팬인데. 아 흑인 조빠 소리 하지 마라. 아, 형님 그건 그래도 저도 이 씨발은 어떤 년인 줄 아나? 지난달 친구가 나한테 망고소한테 내번 뭐라는 자로 문자 왔고 씨발 그 족 같은 거 욕하기 전에 내 남자친구한테 콘소지 하지 하라지 마세요. 이 지랄병하고 있대. 저 손이 삥 뜨는 줄 알았죠. 막 지랄하고 돌아왔나 씨발. 내일 언제 가세요 부산? 내일 저 끌리세요. 그러면 저 계속 형님 옆에 있을래요. 보필 하겠습니다. 아니다. 가이드. 아 근데 가이드분 있던데. 운전기사도 있던데. 아 그 다 모르는 한데 오늘 데리러 왔더라고. 아 진짜로요? 그거 안 되고 나중에 밤에 나는 눈사롱이나 가려고. 오늘요? 그때 이제 대한형이 내가 2년 전에 봤을 때 화장실에서 쉬야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때 살짝 봤거든? 그때는 진짜로 지젖이었고 지금은 와우. 그때는 뭐냐? 맨 지젖 성장했어요. 원래 그만했다. 원래 똑같았다. 뭔 소리 하노? 내가 제주도에서 여자 오라면 바로 오거든. 지금 서울에서 여자 오라면 바로 올걸? 한번 해봐요. 할 맛이? 32세. 그럼 20대 한 중반한테 할 수 있어요? 내 띠동갑 차이 나니 아한테 오라 해볼까? 방송 안 보는 사람? 어. 그럼 띠동갑 몇 살이지? 24. 어디 살아요? 부산. 직업 뭔데? 고깃집 알바. 알바? 코칭 뭔데? 코칭이 뭐야? 오빠예요 아니면은 일수 쓴 거 아니야? 일수 썼으면 씨발 당연히 오지. 나 일수 안 했어. 돈 빌려준 거 아니야? 나 돈 안 빌려줘. 알바생분이 대한 형님을 뭐라고 불러요? 오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이상형이야. 지랄. 여보세요? 인천으로 오나? 신혼 소리 그만 내고. 아, 쉬는 소리 그만 내고. 인천 오크가 맞거가? 저 일가야 돼요. 아, 고깃집? 네. 진짜 오빠라고 하네. 아니, 왜 말을 안 하세요? 좀 저랑 대화 좀 해요. 이거 말을 해야 말을 하지. 아, 저 오랜만에 봤는데 할 말 없어요? 그지 필요가 있나? 몸에 대한 필요한 거지. 야,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노답인데 저 책들이 아니면 씨발 할 말 없나 진짜. 야 그냥 옷장 한번 치가지고 목소리 못 나오게 해줄까? 평상시 대화가 안 돼. 진짜 뭐야. 씨발 할 말 없으세요? 할 말 존나 많은데? 아 뭐 오랜만에 2년 만에 봤잖아요. 이따가 그러면은 형님 다른 여자는 몇 시 합박이요? 아 모르겠다. 걔를 그럼 여기로 부르시면 안 돼요? 아 걔들 6시라고? 와
뭐야, 개의 없다. 나 2시간이야? 또? 걔는 긴밤이고? 알지. 내일 니 또 6시간 해주고. 6시간 해줄 거예요? 어. 몇 시부터 몇 시까지? 니 권리대로. 시간을 정해줘야죠. 그래야 대기하고 있죠. 여기 자고 가요, 그러면. Nope. 아, 왜요? 자고 가면 아침에 깨아가 방송 틀어가 방송 시키고 이 개가전연이. 아, 그건 아니에요. 오빠는 소리 좀 그만해라. 니 콧바람이 왈리세, 너. 근데 팬티에 니 오줌 많이 싸는데. 아, 한번 쌌어요. 왜? 에? 왜, 왜? 방송 안 되고 해서? 아, 술 먹고 지렸어요. 아니, 먹으러 오셨어요? 아, 사람들이 먹방 좋아한다, 미치거든요, 나 바보거든, 새끼야. 와,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만개도 못 받는 이 입지 없다 입지 없어. 자, 인천으로 오실 여성분 찌기한테 카톡해가지고 오세요. 오늘 분수 다 터뜨려 드리겠습니다. 깊이 싸드리겠습니다. 강한 DNA로 역사의 다시남을 아들내미가 태어날 수도 있어. 옛날에 니 그 다른 남자한테 빠구리 해달라고 10만원 주고 빠구리 했다며. 마사지만 받았어요. 아, 빠구리 했다더라. 뭔 소리 하세요? 빨아라 하고 박아라 하고 했잖아. 안 했어요. 진짜요. V 대한개츠비님 박훈 3,000개 감사합니다. 와, 3,000개 또 나오니까 저 씨발마. 으, 조밥 새끼야. 아, 야, 1,000개 아니고는 리액션 안 하는 씨발년이구나. 아, 진짜. 형님, 저 견제 아세요? 이를 견제 왜 하는 거야? 씨발년아, 야구하나. 아, 지금 저 견제 하시는 거예요? 아, 위장 캐치비인데 내 좋아하는 그... 아,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형님이 여태까지 계속 1등 했다가 저러니까 뭐 좀 쫄리세요? 대한이 형님 한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잘생겼었거든? 지금은 솔직히 좀 살 많이 쪘어. 잘생겨가지고 오빠 잠시 쉬고 갈래요? 오빠 자고 가요? 이런 거 많이 했지. 제가 자고 가라고 했다고요? 아, 씨발 기억 안 난 척 하지 마라. 기억력 존나 좋다. 근데 2년 전에는 진짜 딱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랬어요. 실물 딱 보고. 지금 아, 근데 대한이 형님이 옛날에 만났을 때보다 더 미친 것 같아요. 진짜. 이제 또 다른 여자 합방 해주러 가, 핏발리로 가야 되거든요. 아, 막 존나 힘드네. 식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